이제 가야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수소리가 나오던 말도. 근데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다. 이 에이팅기가 더 수소리가 적을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적을 것 같기도 하고, 미리 알아왔어야 되는데, 틀을? 근데 얘 너무 높으니까 제로 하자. 당연히 이거겠죠, 여러분? 나 해석 좀 해줘요. 이거 맞아? 여러분? 나 영어 못하는 거 알잖아요. 여기 맞아? 아, 마이가 왜 잉글리쉬가 없어? 뭔지 모르겠다, 여러분. 제가 태국보다 베트남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, 여러분. 뭐라고? 옳은? 잘못된?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여러분? 어쩔 수 없다. 높은 거 해야 되겠어요? 카드를 넣어주세요. 여러분, 카드 넣어요. 됐어. 근데 여러분 200반만 뽑아도 되겠죠, 저? 다른 돈은 없나 봐. 아, 인출 금액 지정. 절약? 이 뭔 개소리야? 현재 이게 뭔 말이야? 전자카드, 신용카드 뭐야? 랭귀지 여있다. 없네. 200 빠시면 8,000원이니까 8,000원에 먹을 수 있겠지? 어쩔 수 없다. 수수료 두 번 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. 220 빠시라는 뭐야? What? 우와. 수수료가 220바시라는 거야. 어우, 노. 다시 노란색으로 가보자, 여러분. 여러분, 200바 뽑는데 220바 수수료 좀 아니잖아? 근데 태국이 수수료가 세다고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, 카드 없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? 그러면 카드는 여기다 넣어야 한다는 건가? 아니야, 이거 여기 거, 은행 거 아닌 거는 여기다 누르는 것 같다고 누르는 것 같은데, 왜 근데 안 눌리냐고. 안 되나 봐. 여러분, 220바 수수료 물어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아. 여봐요, 볼래요, 여러분?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여봐. 220바 때 수수료가 봐. 태국 수수료 왜 이렇게 세, 진짜? 와, 420바씩 나갔어. 되게 오래 걸리는 타이랜드. 나왔다, 돈 나왔다. 다른 금액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. 아, 대반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어.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, 이제 갑시다.